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! 24/7 chilling. 지금 시간 저녁 목요일 오후 9시 11분이에요. 사무실에서 집에 막 돌아왔고 저녁을 먹고 지금 복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또 짐에서 운동을 하러 가기 전입니다. 요즘에 저도 유튜브 때문에 굉장히 바빠져가지고 진짜 요즘에 1분 1초가 소중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리액션 비디오를 할 컨텐츠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요. 순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리액션 유튜버들한테는 아주 즐거운 일이면서도 가장 바쁜 일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어제 댓글로 알려주셨다시피 딧웨이가 하루에 한 곡씩 원데이 원송 업로드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저는 일단 딧웨이의 그런 결정을 굉장히 지지합니다. 언제까지 그렇게 업로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말 많이 작업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저는 래퍼들이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허슬하는 모습을 정말 좋아해요.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저도 뭔가 유튜브에 대한 열정들이 막 불타오르곤 하거든요. 정말 딧웨이의 컴퓨터에 작업해놓았던 곡들이 아마 엄청 많이 있다는 뜻을 반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어제 올라온 곡인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또 새로운 곡이 또 업로드가 되었죠. 그래서 지금 어떤 것부터 또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지난주에 업로드 된 곡도 있는데 어찌됐든 차근차근히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근차근히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요청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제 이 곡을 한 30초 듣고 바빠서 못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. You're My Rainbow라는 곡이고 평소에 딧웨이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바이브를 갖고 왔어요. 30초 동안 듣고 캐치한 게 일단 그겁니다. 가사는 일단 모르겠어요. 자막이 있으니까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R&B 바이브. 야, 이거 좋은데 멜로디가? 오케이. 오, 너무 좋은데요? 이거 약간 다른 얘긴 하지만 하이어 브라더스의 멤버인 노노가 자신의 솔로 앨범을 통해서 또 새로운 면모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. 그 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곡이 R&B All Night이 생각이 나요. Night. 사실 래퍼가 노래를 부른다는 게 요즘에는 흔한 일이긴 한데 어떤 하이어 브라더스의 어떤 색깔로 봤을 때 그런 트랙이 나온다는 거 상상을 못했거든요. 노노가 반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. 딧웨이도 마찬가지예요. 굉장히 오토튠이 걸린 요즘에는 랩인지 R&B 싱어의 노래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어떤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타는 곡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런 변신하는 거 진짜 좋아요. 저는 이거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이거. 저는 사랑 얘기를 좀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뭔가 러프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. 야. 스트레이트업 이건 뺐으면 좋겠다. 자꾸 트래비스 스캇 생각나잖아.
오. 야, 이 트랙 되게 좋다. 점점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. 그래, 좀 이런 느낌으로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니까. 아, 제대로 변신한 것 같아요. 음악적인 변신 말이야. 아, 지금 같이 있는 와이프에 대한 사랑 노래인가 봐. 수익가이가 아니라고. 비트가 리듬이 바뀌었어요. 옛날 마이애미 베이스라고 얘기했던 그 마이애미 스타일의 어떤 리듬으로 바뀐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.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래퍼들의 어떤 랩 뮤직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. R&B 성향의 음악들도 진짜 좋아하거든요. 80년대, 90년대 R&B, 슬로우잼 이런 음악들도 좋아하고, 아, 이번에 You Are My Rainbow는 너무 좋은데? 아, 이런 좋은 곡들을 지금까지 숨겨왔군요. 딥웨이를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중간에 Straight Up 하는 부분만 커팅하고 나왔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. 우리는 스트레이트업 하면은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게 누구의 취임새인지 알잖아요.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거. 사랑 노래도 평범한 게 많잖아요. 근데 이렇게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저는 너무 좋아하고, R&B 성향의 음악들로도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정말 좋은 거지. 그래서 제가 노노의 R&B와 올라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노노는 랩도 잘하는데 나한테는 이런 R&B 무드가 있다. D-Way도 마찬가지로 나는 래퍼지만 이런 R&B 무드를 갖고 있다.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. 제가 지금 D-Way가 올려놓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다 들어보지 못한 상태예요. 근데 제가 차근차근히 한 번씩 들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듯이 리액션 비디오를 꾸준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던 스피치리스도 진짜 좋았고, 지금 You Are My Rainbow 이 트랙도 진짜 좋아요. 진짜 저 운동하면서 좀 제대로 들어보려고 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, 저희 24/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